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기업 방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번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을 찾았는데요.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택에 위치한 스마트팜 전문 기업을 방문했습니다. 이 기업은 2004년부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만드는 스마트팜으로 샐러드용 채소와 파프리카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국내 최대 규모의 최첨단 식물 공장으로 하루 최대 생산량은 만 포기, 1톤가량 됩니다. 2019년에는 기술 혁신과 기업 성장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 스타 기업에 선정됐고 경기도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도 받았습니다. 첨단 재배 시설을 둘러본 후 관계자들과 지원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이 지사는 기존 농업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면서 경기도 입장에서도 미래 스마트팜 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 가장 위험한 순간에 사람들 최소한의 생존은 결국 농업이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. 이 지사는 곡물이 언젠가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며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선도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. 저희가 국내 스마트팜 업계 대표 주자로서 국내 식량 자립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국가에서도 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. 경기도는 올해 스마트팜 기반 구축과 연구, 기술 보급 사업 등에 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경기CTV 최창순입니다.